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람들 더불어 푸트럭 하는 피아노의 정과장입니다. 네, 오늘 뭐 저기 여기 그 갤러리에 그 친구가 뭐 그 그림 그리는데 뭐 전시한 데가지고 세상에 그림도 모르는데 한번 보러 왔습니다. 이제 요거 끊고 이제 이어붙이기 하면 될까요? 이제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정과장입니다. 예, 제가 뭐 그림을 잘 모르니까요. 한번 이제 우리 그 이 전시회를 한 우리 친구 그 작가한테 물어보니까 요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입니다. 뭐 제우스서부터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와 현대인의 삶을 접목시켜가지고 이 작품을 요 작업을 해서 이제 전시회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 로마가 그 그리스 로마 신들도 굉장히 이렇게 사는 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국내 이제 현재 현대인 삶도 굉장히 긴박하고 이렇게 그런 데서 오는 이런 좌절, 고뇌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요 신이 지금 돌들을 막 들고 있죠.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또 신이 이렇게 계단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고뇌에 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뭐 그림 안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예. 요것도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가까이 가서 볼까요? 예. 저는 뭐 잘은 모르겠고, 잘 그렸어요. 보니까. 예.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이 했네요. 작품은. 예, 이게 봐도 그렇죠? 이게 큽니다. 이게 그림들이 다. 이게 뭐 그 유화? 유화로 그린 거래요. 이게 뭐 캔버스에다가 유화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거 잘 그렸네요. 보니까. 그 친구가 재주가 되게 좋네요. 막 섬세하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저는 이 그림이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요게 지금 이 스핑크스를 형상화해가지고 그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보니까요 이게 오디푸스? 네, 오디푸스라는 시고 스핑크스. 요게 저는 좀 그림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냥 달라니까 제 목을 잡더라고요. 예. 예. 그럼 이제 여기도 또 있습니다. 예. 그 요거는 현대 정보. 예. 여기도 또 있습니다. 예. 많이 그렸네요. 예. 요 신은 압니다. 아테나. 이 싸움 잘하는 신이죠. 예. 요까지. 그림 굉장히 잘 그립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뭔가 굉장히, 막 이렇게 좀 암울하네요, 암울해. 예, 그리고 요게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이게 그 로마 시대 그 신들 12명? 13명을 다 이렇게 한 자리에 그려놨는데, 아직은 미완성이라고 그럽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시죠. 예. 이런 거 그냥은 안 준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그 주말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문화 생활도 하시고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은 아파트 사람들 스토리가 있는 피아노 정과장이었습니다. 네. 아, 예. 스토리가 있는 피아노 또 아파트 사는 정과장입니다. 요거는 이 전시회장에 또 다른 분도 이 작가님이 이렇게 요런 걸 전시해 놨어요. 요건 아까하고는 굉장히 좀 틀립니다. 요거 물어보니까요. 이게 일상생활의 소소함을 감사하는 마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여유롭게 느껴지는 행복.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써놓으셨대요. Happiness is peace of K. 그래가지고 제가 발음은 별로 안 좋은데, 또 이런 일상생활의 소소함을 이렇게 찾아가는 여유로, 예.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색채가 아까 거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니까요, 물어보니까, 요런 것들이 이게 다 이렇게 나이프로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한 번씩 칠해가지고, 또 다 말려가지고 다시 또 칠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화분도 이쁘네요. 예. 이런 것도 있고. 그쵸?
요것도 이제 뒤돌아 보겠습니다. 좀 사람들의 얼굴을 안 나오게. 예. 아, 요거 보니까 꼭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옛날 우리 그 만화에 그 플란더스 개 있잖아요. 요 개가 꼭 플란더스의 개같이 생겼네요. 예. 귀도 크고, 예. 여기도 굉장히 이게 여쭤보니까는 요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체감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이게. 요게 유화의 매력인가 봐요. 예. 그쵸? 그래서 요거는 아까 우리 친구 거하고도 굉장히 색채가 좀 따뜻한 느낌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저쪽에 이제 살짝만 비추겠습니다. 예. 저게 저희 친구들입니다. 초등학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예. 하여튼간 그 푸트랙에 있는 피아노 정관장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화생활도 가끔 하시면서 약간의 생활에 활력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